안녕하세요, 여러분. 메타버스 시대의 교실과 교육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그동안의 방송은 일종의 메타버스 형태의 이야기죠. 실제에 있는 것을 비디오를 통해서 뭐 날씨와 같이 이렇게 새로운 공간에서 방송을 하는 새로운 공간 속의 이야기, 우리 이런 것을 메타버스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최근에 아바타를 통해서 만남이 이루어지고 그 만남 속에서 강의가 이루어지는 형태를 우리는 새롭게 이제 구체적으로 메타버스 세상의 만남이다 해서 이런 공간, 여기에도 이제 그림들이 있는데 그 안에서 실제로 가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아바타로, 그러면서 강의도 동영상도 이런 것들을 보는 시대. 그때 만약 교실의 강의가 스마트폰으로 보던 유튜브의 강의가 이 메타버스 안의 공간에 존재하게 되면 학교 가서 학생들을 만나고 수업을 듣는 새로운 형태의 교실, 학교가 실제로 만들 수 있다. 저는 오늘 이런 그 대면 비대면 하이브리드 수업의 그동안의 문제점, 발전 과정, 우리는 어떤 노력을 통해서 향후 새로운 학교의 개념이 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기 교실에, 오프라인 교실이죠. 이 교실에 있었던 이제 몇 가지의 내용들을 보게 되면은, 선생님이 이 교실에 가야 됐다, 또 수업을 들으러 학생이 가야 됐던 시절, 저는 그것을 클로스 교실, 문을 닫고 모이는 교실에서, 지금 코로나 이후에 이렇게 이제 비대면이든 또 아바타든 메타 공간에서 이런 걸 만나는 새로운 그 학교의 만남의 공간, 학생들 강의만 보던 유튜브가 아니라 이제 만나서 토의하는 교실과 디스커션하는 선생님과의 소위 그 우리가 이야기하는 코치의 선생님의 역할, 강의는 메타버스 안에 동영상으로 만들어질 수 있다고 보면, 이렇게 지금 제가 하는 식으로 이 강의가 만들어진다면 우리는 교실에 강의를 들으러 가야 했던 그 컨셉에서 교실에 선생님을 만나서 대화하고, 또 자기가 공부한 것을 물어보고, 선생님 학생들이 얼마나 많이 이해했는가를 체크하는 그런 식의 학교. 그동안 수천 년 동안 선생님과 제자 사이에는 이 코치 관계, 마일스톤을 주고 모티베이션을 주던 선생님의 관계로 회복되는 그런 것이 가상 공간, 메타 공간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저는 그런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한번 저희가 그 학교 교실의 그 메타버스 이동이라는 그림을 놓고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이 시대 AD 1800년까지 칠판이 없어서 이 블랙보드가 없었던 시절이 있었다고 그러고요. 이 1800년 이후 칠판이 나오고, 그 이후에 프로젝터, 멀티미디어가 되고, 유튜브가 2006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또 구글에서 했던, 구글보다도 이제 스티브 잡스에서 했던 애플의 그 아이튠스 U에서 먼저 MP4 동영상이 출발되면서 스마트 교실은 시작이 되고, 드디어 지금 2000년대, 2020년에 들어서면서 초고속 5G 스마트폰이 되면서 세상은 이 메타버스 학교로 만들어지게 되는 그러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고 있어 보입니다. 이렇게 그 학교의 공간이, 교실이 메타버스로 변화되는 이러한 상황을 잠깐 역사적으로 살펴보게 되면, 메타버스 교실은 칠판이 탄생하면서 선생님이 연사가 되고, 또 스마트 기술들이 들어오면서 멀티미디어 교실이 되고, 그 교실이 이제 스마트폰으로 넘어가는 스마트 클래스, 유튜브에서 보고 하는 것이 있었던 스마트 온라인 수업, 이거 한 10여 년 지금 아주 활발하게 전개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메타버스에 대한 얘기를 나누는 시대가 되어서 이러한 새로운 방식의 메타버스 얘기를 나누게 되는 시간이 된 것입니다. 과연 이 메타버스라고 하는 새로운 공간 속에서의 만남, 그것은 이 소위 스마트 온라인 수업에서는 동영상 강의, 학교는 강의다, 이런 생각이 있었던, 주로 됐던 공간에서 학생들 간의 강의보다는 선생님과 학생 간의 토의가 되는 공간이, 소위 스마트 온라인 수업의 공간이었다고 하면, 이 메타버스의 공간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학생들 간의 토의하는 공간, 선생님과도 하지만은 학생들이 선생님과 함께 공간에서 만날 수 있는 교실의 또 다른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아, 이러한 교실의 변화, 칠판이 없는 데서 또 칠판이 있는 데서 아예 학교가 없는 공간에서의 그 메타버스의 변화는 이 1800년까지 칠판 없는 교실, 아리스토텔레스 때도 없었고 뉴턴 때도 칠판이 없었습니다. 이 칠판은 사실 국내 우리나라는 세브란스에 의한 그 칠판 교실 형태가 시작이 된 것이 1900년대 초라고 보면 그것이 여기 뭐 스펠링이 잘못됐습니다. PC가 1985년 마이크로소프트 애플이 만들어지면서 2000년대 초고속 인터넷, 2010년 숨가쁘게 스마트폰에서 2019년 20년에 코로나 온라인 교실이 줌을 통한 혹은 다른 웹엑스나 커넥트 된 세상에서의 이야기로 되고 지금 불과 2년 사이에 우리는 메타버스에 대한 얘기들로 세상이 뜨겁게 달구어져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2020년 코로나의 위기 속에 우리는 이렇게 대면, 정대면 수업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있는데 애프터 코로나 이후에 수업은 5G 플랫폼으로 극적으로 전개되기 시작해서 많은 분이 우려하는 질적 저하가 있긴 하지만 또 다른 부분에 많은 장점도 있다. 이러한 것이 이제 구체적으로 논의되는 대화가 되면서 그렇게 큰 충격은 아닐 수 있다. 질적 저하도 결국 학생들의 수업에 의해서 가는 거고 공부는 지식은 어떻게 보면 뭐 깨달음처럼 스스로 해야 되는 것이니까 선생님이 가이드, 리딩만 해주면 숙제 내고 시험 보는 걸 통해서 학생들이 알게 되는 그러한 본연의 학교는 계속돼서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러한 그 교실 수업에 그 우리는 비대면 수업을 하지만 여기에 줌과 같이 화면으로 나오는 것 선생님의 파워포인트 선생님이 있는 교실을 줌으로 보내게 되면 화면 쉐어링에 의해서 여기 선생님이 안 계시죠. 원격지에서는 줌과 화면만 가고 이렇게 줌에서 있는 약 작은 선생님 코너에 나오는 화면이 보여지는 그러한 교실이 되어서 우리는 이것을 실제 교실, 선생님 있는 교실보다 없는 교실이 나을 수 없다라는 것에 모든 사람은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새로운 기술을 통해서 그동안에 학교에 가야만 되는 정말 학습자가 비대면 수업을 했을 때 심각한 교육에 문제만 있는 것일까? 또 대면 수업에서 지금까지 해왔던 선생님이 칠판에 강의하는 방식이 최상의 교실 방법이었을까? 이런 것에 대한 내용을 놓고 오늘 여러분에게 다리미 아이스도 기술, 지금 여러분이 보고 있는 이 방식에 의한 교육 방법이 비디오가 라이브 클래스를 대체할 수 있다면 그 비디오가 메타버스의 교실 안에서 보여질 수 있다면 교육은 토론과 대화, 코치의 공간으로 변화될 수 있는 것이 가능하다. 그래서 저는 뉴 노멀, 코로나 이후에 대면 수업보다 더 효과적인 스마트 클라우드, 메타버스 등의 학교가 가능할 수 있다. 하이브리드 뉴 노멀 프레젠테이션 방식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에게 설명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스튜디오라고 하는 지금 여러분 보는 이 화면의 방식이 이런 VR 장치 수업을 통해서 교실의 칠판이라는 장치, 프로젝터라는 장치를 썼던 것처럼 아이스튜디오의 방식에 의한 장치에 의한 수업이 지금 여러분 보는 것처럼 만약 이 방식이 그동안 여러분이 이런 코엑스에 와서 강의를 듣던 어떤 방식보다 못하지 않다고 생각된다면 그리고 이 강의 방식으로 교육이 동영상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가능하다고 된다면 지금까지 우리가 생각했던 교실의 패러다임 선생님이 있는 교실에 가야 된다 강의를 하는 교실에 가야 된다 하던 것이 변화될 수 있고 그러한 강의가 클라우드로 올라오게 되면 전 세계는 하나의 학교로 유나이티드 스쿨이 만들어지고 그 교실에서 만난 학생들은 이러한 내용들을 우리가 함께 공유하는 교실이 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방송 기술을 그동안 20, 30년 쭉 해오면서 방송 문화에 새로운 방법을 도전해온 다림의 아이스튜디오라는 기술을 통해서 많은 방송국 MBC, KBS 또 이런 TV조선 등에서 실제로 사용하던 그 현장을 보던 기술이 이제 학교의 선생님의 프레젠테이션 방송에서도
프레젠테이션을 녹화하는, 교실에 녹화하는 아주 어려운 기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송 기술이 이렇게 발달해도 아직도 고가의 컨텐츠 제작, K-MOOC을 만들려면 얼마나 비싼 돈을 내서 16차 강의를 만드십니까? 이러한 방송 기술은 전문가들이 사용하기 어려운 기술이었다. 그것을 만약에 스티브 잡스가 컴퓨터를 데스크탑으로 옮긴 것처럼 만약 우리가 그 방송국을 여러분 데스크탑으로 가져올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강의에, 교실에, 학교에 커다란 변화를 줄 수 있는 기술이 되기 때문에 저는 TV에 사용하던 텔레비전 기술에서 교실에 필요한 프레젠테이션 기술이 되는 다림의 기술을 개발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지금 다림은 2000년 초에도 방송국을 원터치로 하겠다, 세상에서 가장 쉬운 버처스를 만들겠다 하는 의지를 가지고 그동안 방송 문화를 어떻게 보면 이끌어 왔습니다. 그런데 이 방송국에 사용되어지는 스튜디오 기술, 카메라맨들이 스튜디오 안에서 작동하는 기술, 또 그것을 전부 연결해서 소위 티바라고 하는 스위처 믹서 방식에 의해서 움직여야 되는, 그리고 그것이 운영을 하는 테크니컬 디렉터 기술자와 또 그것을 미디어를 바꾸는 미디어 디렉터, 프로덕션을 하는 프로덕션 디렉터 PD들에 의해서 아나운서와 작가에 의한 시나리오를 잘 맞춰가면서 방송을 만들므로써 대부분은 편집한 동영상이 가지 실시간하기는 매우 어려운 그러한 방송 기술이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그 TV 방송국에 사용되어져 왔던 고전적인 방식들을 완전히 새롭게 하게 되면 우리는 방송 기술이 이제 여러분 데스크탑으로 갈 수 있다. 데스크탑 퍼스널 컴퓨터가 있었다면 이제는 데스크탑 퍼스널 스테이션이 될 수 있는 것이 되고 전국 약 13,000개 학교에 있는 방송실에서 이제 유튜브로 선생님 강의들이 올라와서 하루에도 10만 편, 20만 편이 만들어지는 그러한 방송 학교가 만들어질 수 있다. 지금 서울대, 카이스트 많은 대학들에서 1,000개, 2,000개의 강의실에 강의가 녹화되고 있지 않다는 놀라운 사실,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해결할 것인가 하는 의미에서 저는 이 아이스튜디오를 셀프 스튜디오로, 셀프 방송국으로, 스튜디오도 선생님이 만들고 PD도 선생님이 하시고 카메라 움직임도 자동으로 되는 소위 아이스튜디오 장비가 강의에 필요한 선생님의 제스처와 선생님의 그 뜻을 알아들어서 바꿔주게 되면 이제는 퍼스널 방송국 시대가 된다. 그래서 저는 퍼스널 컴퓨터 시대에서 퍼스널 스테이션 시대로 변화되는 것을 저는 의미 있는 내용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방송은 날씨에서 했던 것처럼 VR 클래스를 만들어야 되고 전자 칠판이 있어야 되고 카메라들이, 가상 카메라가 있어서 이게 움직이게 되고 또 이 내용을 선생님이 하는 것에 따라서 움직이는 스마트 PD 기능에 의해서 움직이게 되고 이렇게 칠판이 전자로 쓰게 되고 거기에 파워포인트를 바꾸면 그 장면이 넘어가는 기술들을 해서 저는 이렇게 장비, 트랜스포테이션 장비 하나를 가지고 강의실에서 찍으면 스마트폰에 되는 강의를 2010년도부터 주장을 해왔고 그 강의 내용을 이제는 로컬 클래스에 집어넣었을 때 리모트 클래스를 이 장비로 연결해서 원격지에 지금 여러분 보는 이런 화면이 간다면 그 화면을 보는 이 학생들을 똑같이 스마트폰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아이스튜디오 기술이 만약에 모든 교실에서 실시간으로 원격지로 가게 되고 그 원격지 교실에 스마트폰으로 동시에 이뤄진다고 하면 그때 이 원격 교실과 스마트폰으로 보는 학생, 비록 5인치, 7인치의 스마트폰이라 하더라도 그것을 큰 대로 프로젝터로 삼각형을 그려보면 200인치, 300인치의 대형 스크린이 눈앞에 있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스마트 클래스야말로 스마트폰에 보는 선생님과 칠판과 교실이야말로 이 로컬 클래스보다 더 나아질 수 있다는 것을 많은 것을 통해서 증명해 왔습니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우리는 이제 이 방송 장비를 운영자에서 만드는 녹화 방송국이 아니라 만약 이 장비를 혼자 하는 교탁으로 만들어서 누구나 이걸 쓸 수 있다면 우리는 교육의 새로운 방송 시대, 텔레 프레젠테이션 시대가 이루어질 수 있고 이것이야말로 애프터 코로나의 스마트 클래스의 강의 장치가 될 수 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장비를 위해서
누구나 5분이면 사용할 수 있다. 또 그 안에 아름다운 공간에서 강의를 하기 때문에 학생들이 더욱 편안한 가운데서 볼 수 있고, 그 안에 인공지능과 같은 기능에 의해서 장면 스위칭이 자동으로 일어나서 누구나 선생님과 눈맞춤을 하면서 수업을 듣게 됨으로써 비대면 시대에 비대면 강의가 대면 교실 수업보다 못하지 않다. 질적 향상이 실제로 일어난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고 입증된다면 전 세계 교육 문화의 역사는 또 변화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장비는 모든 비디오 프로세싱, 오디오 프로세싱, 또 출력 나가는 거, 엔코딩, 전송 장치를 다 줌이든 또 다림에서 만든 화상회의, 아이스톤 미트든 간에 한 대 안에서 프로세싱이 일어나기 때문에 올인원 방송 장비로 누구나 쓸 수 있는 그러한 교탁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지금 여기 부스에 와보시면 전자교탁들 여러 가지를 제가 보이면서 이건 교탁이 아니고 방송국이다. 거기에 컴퓨터 들어있고 마이크도 있고 스피커도 있고 거기에 네트워크 연결돼서 전 세계랑 소통되고 전 세계 사람들이 보이는, 그래서 이렇게 프로젝터로도 나가고 외부의 교실도 보이는 이러한 1인 자동 방송국을 만든 것이 아이스튜디오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강의하는 교실이 그대로 선생님 강의가 나오고 줌이 보이고 교실에서도 대면 교실에서도 이렇게 수업을 하면 원격지에 있는 교실에 똑같은 선생님의 강의와 학생들 강의가 나오기 때문에 이러한 방식에 의해서 우리는 교실이 원격지와 또 선생님인 로컬 교실 같은 강의 장면이 만들어지고 그 장면들이 스마트폰으로 보임으로써 우리는 하이브리드 강의, 대면과 비대면을 같이 하는 강의실이 만들어지는 스마트 클래스가 되고, 이런 가상 공간 속에서 제가 지금 수업을 하듯이 이런 공간에서 하는 이런 방식들을 우리는 메타 클래스들로 구성되는 교실이 되고, 이 강의를 그대로 우리가 지금 메타버스 안에다가 넣게 되면 뭐 예를 들어서 아이프렌드나 혹은 제페토나 또 실시간으로 우리가 그 게더타운 같은 데서 이걸 쓰게 되면 그대로 메타 스페이스 안에서 메타 버스 안에 있는 교실 속에 실제 선생님 강의가 메타 공간의 그래픽 안에서 강의가 되어진다면 이것이야말로 인테그레이트된 메타버스 스쿨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저는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그 강의 교실의 변화는 이제 바뀌어짐으로써 이 자동 강의 장치에서 우리는 교실의 강의, 세미나실의 강의, 여러분 회의실의 강의가 새롭게 클라우드로 올라가는 메타 공간으로 올라가는 메타 클래스가 됨으로써 디지털 정보 트랜스포메이션이 구체적으로 만들어지고 학교의 교실은 유나이티드 스쿨로 변화되어서 컨퍼런스의 VR 강의장들이 다 만들어지게 되는 그런 것이 가능하게 됨으로써 오늘 이 컨퍼런스장에서도 이런 방식으로 여러분들이 제공을 하게 되면 전 세계가 그 강의를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볼 수 있는 소중한 메타 강의로 남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코로나 이전에 블랙보드 교실에 있었다고 하면 이제 코로나 이후 애프터 코로나에서는 아이스튜디오 클래스에 의해서 스마트 강의 시대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그 아이스튜디오 원격 강의 장치, 하이브리드 강의 장치에 의해서 대면 비대면 교실이 만들어질 때 우리는 그 컨텐츠가 다양한 메타 공간 안에 이루어진다 할 때는 이것이 바로 유나이티드 스쿨 형태를 만들어 가게 되는 과정에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위해서 이 아이데스크라는, 지금 이제 좀 더 더 멋있게 제작이 되었는데, 아이데스크, 아이스탠드, 이 두 가지만 여러분이 어떤 공간이든 넣으면 방송국이 된다. 그 안에 모니터도 카메라도 마이크도 다 있어서 여러분의 강의를 저 메타 공간으로 발사하는 우주선이, 메타 공간을 가는 우주선의 컨텐츠 디지털 전송 장비가 됨으로써 미래 교실의 이런 교탁에 의한 방식들에 의해서 이루어질 수 있고, 회의실에서도 이와 같은 것을 통해서 모든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연결된다. 이렇게 회의실 프레젠테이션, 우리가 회의실에 간다, 교실에 간다 하면은 교실에 프로젝터가 있어서 프레젠테이션 하러 가는 것처럼 이제 이 아이스탠드만 하나 있게 되면 전 세계랑 소통되는 줌이 소통되고 또 여러분 유튜브로 방송이 되고
페이스북으로 라이브가 되는 그러한 프레젠테이션 회의 시스템이 된다. 그동안에 있었던 텔레 프레젠테이션 장치는 텔레프레스 장치를 프레젠스라고 그러죠. 텔레프레젠 원격 현존 기술에 했던 장치를 썼던 것이고 다림의 이 아이스튜디오는 이제 2021년 이후 대면 비대면 하이브리드 장치로 교실에 설치된다. 그래서 이 컨퍼런스 장의 전시장에는 저희가 메타 교실이라는 이름으로 아이스트 교실을 구체적으로 만들어서 미래 교실은 어떻게 되고 기존 교실은 어떻게 쓰는가에 대한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교실 안에 이 장비를 썼을 때 이 스크린들 벽을 전부 그 프로젝터로 연결해서 거기에 다른 교실 학생까지 보여지게 되면 교실에 있는 학생들은 다른 교실과 함께 옆에 있는 것처럼 느끼는 그러한 새로운 하이브리드 교실 안에 메타 공간을 실제로 증강 교실을 만들어주고 그 교실이 메타 버스 교실로 가게 되면 그대로 보여지는 하이브리드 교실, 하이브리드 메타 교실 방식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부스에 가시면은 저쪽에 그러한 교실을 만들려고 프로젝트를 여섯 개씩 진행했는데 지금 여기 있는 것처럼 이렇게 수업을 하고 있는 장면 이런 방식들이 줌과 연결됐어요. 여기 보니까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는 교실 여기 이제 뭐 그 당시엔 줌이 없었습니다. 3-4년 전에 이제 그렇게 하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이 교실 안에서 아까 얘기한 멀티 프로젝터들에 의해서 수업이 되는 교실 우리가 영화관에 가서 영화를 보는 거하고 집에서 테레비를 보는 거의 차이처럼 교실에 가면 다른 교실들이 옆에 있는 것처럼 나타나는 그리고 다른 원격지 교실에서는 선생님과 학생들이 보이는 이런 방식의 비대면 하이브리드 교실이 우리가 만들어져서 갈 수 있다. 이것은 제가 몇 년 전 코엑스에서 프랑스에 있는 발표자를 중계하고 거기에 이제 줌을 붙이게 되면 이제 다른 데 있는 컨퍼런스 코엑스에 오지 않은 킨텍스 사람도 벡스코 사람도 또 이 미국에 있는 라스베가스에 있는 사람도 함께 증강 현실 교실에서 수업을 듣고 또 선생님은 가상 교실에서처럼 수업을 하는 그런 형태의 새로운 플랫폼이 지금 가능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들은 여러 가지를 제가 선을 보여왔습니다. 원격지의 발표를 이제는 줌으로 하더라도 가상으로 나타난 기술도 개발을 해서 이제 발표자도 오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어느 저 제약회사에 제가 수업을 할 때 원격으로 줌으로 보낼 때 교실에 있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는데 마치 제가 현장에 가서 수업을 하는 것처럼 느끼는 그런 수업들로 현장이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선생님은 떨어져서 먼 곳에서 이렇게 수업을 해도 이런 곳에 교실에서는 듣게 되는 그러한 것을 하고 지금 이제 카이스트 몇 군데 대학에서도 이 방식으로 설계가 되고 있습니다. 이건 역시 서울예대에서 하고 있는 수업 장면이고요. 여기는 지난번 행정학회에서 차관님을 모시고 또 학회장님을 모시고 총장님들을 모시고 했던 또 캐리스와 연결했던 그런 공간도 다 이제는 소통하는 공간으로 현장에 온 것보다 더 생동감 있게 수업을 들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해서 여기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원격 지분이 설명을 하고 아이스튜디오가 있고 발표자 현장에서 하고 여기에는 다른 분들이 있는 그러한 공간도 한 부분이 있습니다. 자 여기에 이제 많은 내용들을 저희가 이제 메타버스와 연결해서 하기 전에 동영상이라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내용들을 보여왔습니다. 이것은 코로나 있기 바로 전에 우리 장관님께서 하는 현장을 이렇게 바꿨던 내용이고 서울대에서 이렇게 수업에 이거 썼던 장면 또 뭐 다양한 이그잼플들이 있습니다. 캐리스 아까 할 때 이제 박 원장님과 여러분들 한 공간에서 있지만 멀리 있는 공간에 있지만 같이 보는 또 교실에 이렇게 프로젝트 여러 개 해서 이제 보여주는 그런 이제 공간 또 프로젝트 기술 시간이 지금 많지 않기 때문에 좀 빨리 서둘러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그 교실들을 했을 때 하이브리드 교실에서는 지금 일반적으로 쓰고 있는 전자칠판으로 수업을 하면 자동으로 우리 아이스튜디오에서 합성되고 줌으로 나가게 되고 그것이 LMS로 연결되면 만약 강의가 정말 교실에서 하는 것 이상의 강의가 된다면 LMS에 올리게 되면 그 강의는 LMS에서 보고 교실에 갈 때는 꼭 필요한 프레젠테이션만 학생들이든 선생님이 이것을 쓰게 되는 그런 식의 새로운 플립러닝 교실이 만들어지게 되고
이렇게 그동안에 있었던 교실 수업이 단순한 이 원격 수업으로 갔던 그 강의 동영상을 LMS로 했다면 이제 교실에 다른 교실도 함께 해야 되는 것을 줌이 이제 여러 명을 이렇게 자르는 건 되지만 교실 투 교실이 멀티 세션이 안 되기 때문에 다림의 아이스튜디오 미트 화상회의를 통해서 이 벽에 다른 교실들을 더 보여주면서 마치 교실들이 같이 있는 것처럼 디지털 파사드처럼 홀로그램 교실처럼 이렇게 만들어 주게 해주고 이것을 끝나게 되면 그 강의는 LMS로 올려서 거기서 수업하고 숙제 내고 체크하고 토의하는 공간을 만들어 준다. 그리고 이 같은 공간의 비디오를 우리가 메타버스 안에 교실을 만들고 교실 학생들이 모여서 토의하고 모를 때는 그 화면에 있는 강의를 들으면서 갈수 있는 그런 것으로 연계되는 시대가 이미 되었기 때문에 이 강의를 만드는 것이 되고 나서의 메타버스 플랫폼은 매우 용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 가셔서 컨퍼런스장에 가면 일반 전자칠판으로 수업을 할때이 자동으로 만들어지는 아이스튜디오 강의 그것이 온라인으로 전개되고 그 강의를 메타버스에 볼수 있게 한다면 우리는 아바타로 간 교실에서 선생님 강의를 들을 수 있는 소위 메타버스 텔레프레젠테이션 교실이 될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저는 여기 이제 그 미래 교실은 이렇게 교실들을 선생님이 강의하면 강의 방식을 제가 하듯이 바꾸어서 가는 것을 하는데 실제 이것은 이제 카이스트 지금 시범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이고 이제 다음 주에 실제 인테리어까지 다 해서 여기에 지금 다섯 개의 프로젝트에서 뒤에는 줌이 또 선생님 강의가 또이 옆에는 다른 교실이 앞에는 이렇게 선생님이 일반 강의를 하듯이 파워포인트만 켜놓고 할수 있는 그런 모양들을 보여주는 그런 걸 실제로 실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 원격 교실, 스마트 교실, 하이브리드 교실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은 지금 메타버스 공간 안에 아바타로 간다 하더라도 그 안에 그 공간에 선생님 강의가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제페토다, 뭐 요즘 많이 쓰는 이프렌드 같은 것으로 만든 그 공간 그대로를 아이스튜디오에 가상 교실로 만들어 줄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강의도 그 안에서 하는 것처럼 느끼고 있고 또 수업도 그 안에서 토의를 하는 공간이 되기 때문에 지금까지의 이러닝은 토의하지 못하는 뭐 줌으로 할 수는 있지만 이 아바타와 같은 것으로 각 교실을 다니면서 만나면 대화 나누는 그런 아름다운 교실은 선생님 강의뿐만 아니라 학생들 간의 만남과 또 선생님 계셔도 대화를 하는 시간 강의는 찍어놓은 우리 아이스튜디오 강의를 보게 되면 되니까 동영상 강의를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학생들이 토의하고 선생님과 대화하는 공간이 필요한 새로운 그 3D 데이터 DB 메타버스 안에 만들어진 학교 교실이 아이스튜디오의 교실로 연결되게 되면 이 강의도 또 메타버스 강의도 같이 이루어지게 됨으로써 우리는 이런 페이스북이나 유튜브나 게더타운이나 제페토 이프렌드가 다 통합되는 중요한 선생님 강의 knowledge, 지식을 디지털 트랜스폼하고 나서 그것을 어떤 공간에 놓는가에 따라서 우리는 교실을 새롭게 할수 있게 된다. 그래서 하이브리드 메타 교실은 온라인 강의, 오프라인 강의뿐만 아니라 그 강의가 끝나고 나서도 그것이 새로운 메타버스 안에서 볼수 있고 토의하는 공간으로 제공함으로써 우리는 미래의 대학을 하나의 유나이티드 메타버스를 만들 수 있는 공간이 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조금 시간이 지났지만 어쨌든 메타버스 학교라는 것은 강의를 동영상으로 교실에 하는 것 이상을 만들었을 때 선생님 코칭하고 마이스톤을 제공하고 강의보다 토의가 학생들이 서로가 대화를 나누는 히브리타라고 그러나요? 그러한 이 자기의 지식을 남에게 이야기하면서 선생님에게 밝히면서 더 확실하게 구체화되고 있는 교실 모임 속에서만 되는 수업, 혼자 공부해서 깨달음도 있지만은 함께 모여서 디스커션하는 속에서 우리는 더욱 많은 것을 깨우치고 확인할 수 있는 공간이 되기 때문에 이 메타버스 공간의 동영상과 토의의 공간은 이제 학교를 완벽하게 새로운 차원으로 만들 수 있는 것이 된다고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하고 좀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방송 쪽에 했던 많은 내용들을 가지고 설명을 드려봤습니다. 여러분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이 협의가 되고 있지만 지금 이 시대의 교육은 정말 커다란 변화의 시작이 된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새로운 문화를 전 세계에 한국이 앞서가는 기술로 변화되는 세상이 만들어지도록
함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